4AM의 친구의 고백 속 그 남자. 여사친을 울린 그 사람이 밉대요. 끝났네, 끝났어. 우정도 끝났고 친구 사이도 끝났네. 그리고 그 남자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고백한대요. 사랑? 그거 쉽게 얻는 거 아니에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겠죠. 고백 고!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장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지만 오늘 최파트에선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두 태양이 떴습니다. 최파타의 공식 월요 엔젤 김호영. 이분의 존재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엔젤권 조건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건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조건은 우리가 본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저희 누나랑 본지요? 예. 진짜 진짜 오래됐죠. 그치. 맨 처음에 2AM으로 저희 데뷔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2008년 그런데 그대로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맞죠.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야. 누나 화답 좀 하세요. 누나가 그대로시죠. 또 화답을 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왜냐하면 2008년이면 언제야. 정말. 아, 그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걔 좀 느낌이 바뀌거나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대로라 이거지 내가.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이 아이처럼. 아니, 자 호영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뮤지컬 배우로 두 분이 네. 뜨셨어요. 아, 너무 재미있는 게 정말 하늘 아래 두 태양이 뜰 수 없는데 오늘은 네, 두 텐션의 네. 요정들을 아... 또 두 분 다 천사시니까 그렇죠. 극중이 네. 우리 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최파트에 아, 나오셨어요. 그랬구나. 아, 저는 와 벌써 7개월이 되었고 그래, 저는 어제도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 난 또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느낌이 어, 느낌이 또 네. 7개월 만에 나왔구나. 그때도 예. 제가 호영이 형 네. 코너에 나, 게스트로 예, 예,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뭐. 뭐 호영 씨나 있으니까 뭐 우리 건희 씨가 무고하겠지. 아니요. 뭐 그냥 오겠어요 단독으로. 저희 예. 옛날에 최파타 고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 엄청 많이 친했어. 네. 맞아, 맞아. 그 넷을 그냥.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또 예, 네. 아, 두 분의 최파타 출근룩 점검이 있겠습니다. 어허. 자 호영부터 오늘 설명해 주세요. 아니 오늘 저는 그냥 뭐 딱히 큰 건 없는데.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오늘 제가 날씨가 너무 어둡더라고. 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일단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어쨌든 저희 그 코너에 또 우리 조건 씨가 또 같이 나오니까 아 조금 내가 살짝 포인트만 줘야 되겠다. 아하. 너무 또 과하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러니까는 의상을 고를 때 옆에 나온 상대방도 그렇지 배려해 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검정색 이제 셔츠에다가 오늘 블랙 셔츠에 네. 저 베스트가 너무 너무 이쁘다. 요 베스트가 크롭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블랙 아니면 안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또 크롭인데 약간 핑크 예. 컬러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 꽃 무늬 컬러가 약간 옐로우가 예, 있고 거기다 테두리를 테두리가 블랙으로 해줘서? 맺혀줬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핑크의 연장으로다가 이제 네. 바지까지 뻗쳐가지고 와이드 팬 네. 핑크 와이드 팬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저 베스트랑 딱 어울리는 연결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아, 구두는 그렇죠. 또 블랙으로, 블랙으로 딱 눌러주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날씨에 네. 딱 뭔가 그러니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 블랙 진주 펄 겉걸이를 또 화이트 네. 왕, 왕아리 또 포인트 네. 해봤어요. 야, 그러니까 일단 호영 씨는 이렇게 룩을 결정할 때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사람, 상대방, 상대방 사람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오늘 코너까지 그러면서도 네. 예뻐야 하는.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진짜 몇 마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살이 묻죠. 아, 무슨 얘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 또 뭐 헤어도 또 헤어는 예, 예, 예. 제가 또 이제 했고. 또 사실 이제 우리 권희 씨는 제가 안 그래도 네. 며칠 전에 극장에서 이제 우리가 일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네. 마주쳤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요 자켓을 보고 너 자켓 너무 예쁘다. 아, 그래. 근데 저게 이제 보통 괜찮으면 엄마랑 같이 입어도 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무난하죠. 예, 예. 엄마랑 같이 입어도. 지금 오늘 살짝 권희 씨가 살짝 이 자켓이 올드머니 룩 그렇죠. 맞아요. 올드머니 룩이에요. 맞아요. 약간 트위드 예, 자켓. 일어나 보세요. 예, 저도 예.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래서 그냥 원래 평소에 저 연습실 갈 때는 진짜 취리하게 입거든요. 예. 그냥 취향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근데 오늘은 또 7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네. 그냥 이런 뭐 너무 튀지도 않고 네. 너무 과하지도 않은 어? 그렇게 이제 딱 진짜 올드머니 룩의 클래식한 네네. 자켓을 걸쳤는데 속은 또 반전으로 블랙 티셔츠. 그냥 그렇지. 예. 그렇지. 오 저런 또 그렇게까지 예. 자 그리고 밑은 이제 네. 블랙진을 네 그냥 블랙진을 예. 입었어요 예. 예. 블랙진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예쁘다 저런 수트 안에 또 이렇게 반전으로 그렇죠. 좀 터프한 티셔츠와 그 진을 매치한 게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얼굴이 요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좋아요 염현수님이 오늘은 조건이 패션에 저는 더 눈이 가네요 조건님 청담동 패션 같아요 아, 좋아요, 청담동을 잘 안 예. 와봤네 청담동을 잘 안 가보셨네 아 너무 웃겨 그럼 자 유현일씨가 네 나도 못 입는 크롭을 입는 남자 호영 너무 멋있어 아, 오늘은 컬러 매치가 정말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권경남씨가 역시 조건씨는 청담동 며느리룩 같네요 고급지다 고급져 그래 딱 며느리룩이야 아니 청담동 예. 분들이 다 트레이드 자켓 이제 한때 한때 청담동 며느리룩 하면 떠오르던 이제 예. 그 어떤 트레이드 예. 자켓이 있었죠 김정주씨가 엄마야 웃자고 둘이 닮았노 순간 조건님이 끌어올려 호영님인 줄 하셨어요 끌어올려주세요 끌어올려 야 이게 오리지널이다 아, 너무 웃겨 정현씨가 두 분 에너지로 SBS 라디오 부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영씨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배정을 한 게 네. 월요일에 많이 월요병 때문에 좀 기분이 네. 처지고 극복하기 이러는데 위해서? 예, 그냥 끌어올리게 너무너무 예, 월요일 예. 배치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끌어올리라고 사실 월요일에 배치를 했는데 끌어올려라는 유행어가 나오기 전전전전부터 우리는 훨씬 전부터 끌어올리고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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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최영숙 씨가 네 최파타에 오늘 호이 조건 씨 나온다고 단톡방에 올렸더니 친구들 6명이 먹을 거 챙겨서 저희 편의점으로 모인다네요. 어머머머머. 시식대 의자 배치하고 PC 켜놓고 볼 건데 얼마나 시끄러울지 겁이 납니다. 아줌마들 3명만 모여도 접시 수십 개 깨지거든요. 야 세상에 어머 또. 이렇게 또 단톡방에서 얘기가 가가지고 진짜 오프로 모임을 하신다니. 그럼 지금 야, 편의점에서 이거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제 친구들 6명이 먹을 거 챙겨서 모인대. 오신다잖아. 아~ 너무 재밌겠다. 웬일이야. 대박. 사실 또 편의점에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꿀맛이죠.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이 시간에 두 분이 함께 자리한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네. 뭐 그냥 무보하실 분 아니죠. 두 분이 함께한 뮤지컬 렌트가 지금 공연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2000년에 초연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상영받는 작품인데 네. 뭐 아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은 일단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 조나단 라슨이라는 작사 작곡가의 작품이고요. 1996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올려진 이후에 정말 이 뮤지컬계의 판도를 바꾼 굉장히 독특한 형식과 파격적인 소재와 또 심지어 송스루라 그래서 대사 없이 거의 다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주 여러 가지 파격적인 작품이에요. 또 한국에선 2000년 이후에 이제 지금 벌써 23년째 사랑받고 그러네. 있는 작품인데 사실 젊은 그 당시 때 80년 90년대 그 초에 뉴욕에 살고 있는 젊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23년째 하고 있었던 그 23년 중에 21년을 한국에서 엔젤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 호영이 형께서. 근데 호영 씨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 네. 정말 관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엔젤 역할을 또 우리 조건 씨가 맞습니다.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딱 이 역할을 제의받았을 때 살짝 부담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제가 2020년이었죠? 네. 2020년에 호영이 형이 이제 렌트를 하고 있었고 제가 뮤지컬 제임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연 없는 날 보러 갔었어요. 예. 형 공연을. 보러 갔다가 형이 하는 엔젤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와 내가 감히
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오히려 막 좀 아 너무 이 호영이 형이 너무 잘 만들어놔서 엔젤을 너무 잘 하고 그때는 훨씬 부담이 좀 있었죠. 예, 예. 언젠간 내가 하게 된다면 호영이 형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영광스럽게도 하게 되면서 네. 형의 어찌 보면 마지막 엔젤의 그 여정의 길을 함께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너무 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이 저를 너무 많이 챙겨줘요. 네, 정말 인수인계하듯이. 어쨌거나 이제 같은 역할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인수인계고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톤 맞아요. 터치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렇게 색다른 엔젤을 볼 수 볼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 이제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21년째 엔젤을 하지만 물론 저 중간에도 다른 이제 배우들이 엔젤을 하긴 했어요. 예. 했지만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목소리만 듣고 uh-huh. 혹은 화면을 보시고 둘이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엔젤을 끝난 후에 제가 공연을 안 하고 있을 때 권희 씨가 또 맡았으면 느낌이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맞아, 맞아. 제가 이제 마지막인 이 시즌에 권희 씨가 같이 합류를 하면서 되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게 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이제 뭔가 둘이 비슷하다는 맞아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 예, 와중에 예.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어떤 부분에 2002년부터 했었던 터라 사실 과거로서의 소환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연습할 그치, 때 감정들이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때로는 그 소환의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방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멤버들은 예. 다 바뀌었고 나도 나이를 먹었는데 자꾸 그때 걸 회상하면서 하면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려 그럴 때 조건 씨가 하는 엔젤을 보면서 나름 굉장히 프레시한 거야. 신선함을 예,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그래 참 예전에 뭔가 선배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발랄하고 통통 튀고 그렇게 귀여워해 줬었던 그 마음이 너 알겠어 내가 조건 씨가 하는 예. 걸 보면서 그걸 좀 예.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영 씨가 엔젤 후기 전에 조건 씨 딱 낙점하셨다고. 네. 예. 그냥 하는 거 보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지 뭐. 흐뭇하고. 흐뭇하죠. 예. 그리고 어떤 신선한 자극도 받았다는 말이 진짜 와닿아요. 예. 저는 반대로 예. 진짜 호영 형의 이 엔젤을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서로 봤잖아요. 예. 저는 어찌 보면은 처음 이제 렌트에서 엔젤 역할을 맡고 있고 형이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형의 그런 21년 전인 모습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제 그냥 호영이 형의 그런 뭔가의 이 렌트 속 드라마가 제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되게 희한한 감동적인 그런 막 느낌이 막 생기더라고요. 감정이 아니 되게 웃긴 게 나보다도 지가 더 내가 마지막인 거에 대해서 예. 엄청 굉장히 크게 뭘 바꾸라고 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려 나는 되려 덤덤한데 맞죠. 그걸 이제 보는 입장에서 더 많이 맞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해요. 호영이 형의 공연도 너무 귀하고 왜냐면 정말 형 말대로 어쩌면 이제 김호영이라는 배우의 엔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작품 예. 렌트고 또 그래서 형의 공연도 저희가 공연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회차들이 되게 소중하고 제 공연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어머 저거는 또 어떻게 하려나 하고 또 궁금해서 그치, 그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까지 저희 공연이? 저희가 24년 내년 예. 2월 25일까지 아 네. 많이 남았다 해도 금방 지나가니까 금방 지나가요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그러다 놓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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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통 저희가 이제 더블 캐스팅이 되면 보통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할 때 아우 여러분 저희 공연은 두 번을 보셔야 돼요 그 말을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은 정말로 두 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아도 다르고 예. 예, 달라도 같고 그러니까 막, 이제 예. 렌트 엔젤로서 졸업하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김호영의 엔젤의 모습과 이제 떠오르고 있는 조건의 엔젤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자, 김정은 씨가 저 옛날 옛날에 처녀 시절에 조승우님 렌트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호영님 보고 충격 먹었었거든요. 맞죠? 조승우 씨랑 같이 한 거. 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조승우 씨도 엔젤을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역할을 했었던 그쵸, 거죠. 그쵸.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저기요. 렌트가 엔젤 역할밖에 없어요? 엔젤 네? 1, 엔젤 2, 엔젤 3, 엔젤 4. 조승우 네. 배우는 그 당시에 네. 로저라는 예. 역할을 했었고. 나도 이거 봤어. 아, 아, 너무 웃겨. 저 할 때 보셨잖아요. 그래. 우리 호영이한테 가서 봤다고. 엔젤만 있니? 넘어가자. 자, 6754집 읽어줘요. 네, 권희 오빠 이 작품 언더걸스 선혜 씨가 옛날에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진짜 렌트 엔젤과 결국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어, 그랬어요? 예, 선혜가? 선혜 예. 씨가 2002년도에 호영이 형의 렌트를 본 거예요. 뮤지컬을 보고 와서 호영이 형이 정말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막 청소년 시절에 SNS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될 예, 때가 아니니까 예. 그 정모라고 했죠. 그래서 막 형의 팬 카페 정모에도 참여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예,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권아 진짜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오빠가 뮤지컬 배우 오빠가 있다. 근데 그게 호영이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이 네가 나중에 정말 기회가 돼서 어른이 돼서 이 렌트라는 작품에 엔젤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렇게 됐네. 렌트를 하게 됐고 형이랑 또 같은 배역을 하게 되었고 소름 끼친다. 진짜. 그치? 너무 드라마 같은. 그때 알았겠어요. 그러네. 나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얘는 이제 그치, 막 중학생.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넘어갈 그 때예요.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했겠느냐고. 그러니까. 맞아. 아, 신기해. 이 중현 씨가 렌트가 송스루 뮤지컬이라던데 그럼 계속 대화도 노래로 나누는 거예요? 배우분들 진짜 힘드시겠어요? 하셨습니다. 거진 노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다 노래로 맞아요. 이제 이루어진 거라. 이건 매번 라이브죠. 그럼요. 네. 다 라이브죠. 어, 립싱크도 힘들 텐데 라이브야 라이브. 심지어 연주도 다 라이브. 그러니까. 예. 네. 최빈 씨가 네, 이번에는 두 분 준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호이는 스타킹에 삐져나오는 털까지 신경 쓰고 조건 씨는 하이힐드도 높은 건 신는다면서요. 이 완벽쟁이들 정말 어떡할 거야. 못 살아 정말. 그쵸, 완벽쟁이죠. 우리 조건 씨는 뭐 평소에도 하이힐 잘 신잖아요. 하이힐을 잘 신죠. 잘 신는데 그래도 오래 신고 있으면 저도 발목도 아유, 아프고. 아유, 그럼 우리도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너. 아무리. 아니, 그런데 아니, 무대에서 더 높은 걸 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테이핑이랑 이런 것도 좀 아, 하고 공연이 장시간이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예, 제가 안 다쳐야 또 공연을 예, 더 예, 건강하게 예, 잘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저도 이제 렌트를 준비하면서 막. 전 세계에서 하잖아요 렌트를. 예. 그래서 뭐 브로드웨이 것도 찾아보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하신 것도 다 찾아보고 하다가 브로드웨이에서 엔젤 역할을 한 배우분이 신은 구두를 보고 어? 질 수 없지. 해서 살짝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자, 정말 우리 호영 씨는 또 털이 엄청 잘 자라요. 수염이. 네, 그렇죠. 다리도 그래. 아유, 뭐 이런 얘긴 뭐 아유, 그럼 그러니까. 말해 뭐해. 그럼 뭐 정말 아유. 엄청나게 완벽쟁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욕심도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무대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럼요, 진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뮤지컬 렌트 아주 유명한 넘버죠. 네, Seasons of Love 저희가 이제 들을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프레스코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했었던 아주 생생한 라이브 음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 라이브 음원으로. 네. 이게 예. 이제 공연에서는 1막이 끝나고 2막 처음 시작. 할 때의 이제 오프닝 곡이고 또 앵콜 곡이기도 해요. 이 렌트가 의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다. 맞아요. 이 모든 오직 오늘뿐이지만 이 오늘을 사랑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충족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Seasons of Love 듣고 노래는 화자 씨 4부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게요. 화정 문화 속에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노래하는 화자씨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김호영씨, 조건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뮤지컬 렌트 이야기 해봤고, 렌트가 어디서 하죠? 저희가 지금 거기서? 삼성동에 예, 있는 삼성동 극장에서요. 네. 네. 내년 2월 25일까지 월요일은 공연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Seasons of Love라는 렌트의 넘버를 들었잖아요. 네. 김영숙 님이 와, 노래 듣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뮤지컬 하나 봐주면 좋죠. 연말에. 아니 그리고 심지어 뮤지컬 렌트의 배경이 딱 크리스마스 맞아요. 때. 맞아요. 네. 그 분위기랑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크리스마스 때도 공연해요. 네. 박수경 씨가 가슴은 벅차오르고 팔엔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다. 실제로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맞아. 들으시고 눈물 훔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나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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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입니다. 네. 나다마다. 나다마다. 나다마다 쌍. 나다마다. 사삼일구님이 이 노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가사가 너무 멋지다고 너튜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렌트에 나오는 넘버였군요. 어떤 작품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두 분의 무대 보러 갈게요 하셨습니다. 가사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맞아요. 멋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줄 때 그 느끼는 감성이 너무 달라. 맞죠. 정말 스펀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일 때 그럴 때 보는 게 되게 그 맞아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노래하는 노래 주인공인 화자의 고민을 듣고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조언과 충고 혹은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자, 노래하는 화자 씨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화자 씨!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대가 아닌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 아팠죠. 요즘 그대가 날 바라봐줄 때마다 난 그 사람이 떠올라요. 정말 미안해요. 나 그대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맞는데 난 바본가 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계속 그 사람이 떠올라요. 어, 나 며칠 동안 잊으려 해봐도 잘 안 돼. 오늘 고민의 주인공은 2AM의 어떡하죠 속 화자씨였습니다. 네. 와, 이거 어떡하죠? 정말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그 화자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 나타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예. 조건씨는 이 노래 들으면서 화자씨 입장 조금의 또 이해가 됐었어요? 저는 이 노래가 2008년 노래거든요. 이 노래 앨범에 있는 그때 제가 20살이었고 다 어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로 활동할 때 컨셉이 되게 귀염뽀짝한 컨셉이었어요. 아, 담당이 의상도 안무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떡하 어머 어떡하죠 이렇게 어머. 근데 가사에 이 뜻을 몰랐어 우리 네 명 다. 정말. 그냥 녹음하라고 해서 했고. 예. 막 이 진정성 있는 이 뭔가 이 딥한 이 가사의 뜻을 몰랐어요. 모르고 불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와 이런 너무 이런 절절한. 것도 모르고 우리는 무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았어요. 왜냐 네. 우리가 어떤 리듬으로만 그렇죠. 가지 이렇게 딱 들고 이거 가사에 보니까. 상황이 큰 상황이죠. 이게 그렇죠. 상큼발랄할.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아니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죠. 나는 가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 그렇잖아. 웬만한 그쵸. 사람 아니면 그렇지. 다 마음 간다고 가겠어요? 그럼, 네. 근데 가죠. 너무나 이쪽으로 마음이 가. 너무 미안하지만 어떻게 막 슬프다. 어때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어떨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지금 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치, 그치 중요하지. 물론 그치 그렇잖아. 근데 어. 그치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도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통했을 때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도 너무 좋아. 좋아. 서로 좋대? 어, 막말로 짝사랑이면 아, 이런 마음까지 시그널이 난 거지. 충분히 아, 그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렇지. 혼자만 무슨 아, 혼자 그런 사람도 아유, 있어. 그러면 마음은 안 아프지. 내가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아, 그치 나 혼자 좋아하는 건 내가 저거 하면 되니까 컵하면 되니까 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요? 네. 나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너무 막 힘든 상황이면 아니 지금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이제 만나고 있는 건 네. 거니까 어 나는 사실은 과감하게 저쪽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권야 봐봐. 이쪽으로 안 가도 이 사랑은 이미 끝난 사랑이야. 맞아. 그렇지. 이미 끝난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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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결혼을 해서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쪽 맞아요. 사랑은 그냥 디스어피어야. 그냥 사라져. 없어. 이미 마음이 뜬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그것부터 그러니까. 끝인 거잖아. 어떤 뭐 사랑이 이렇게 막 그런 걸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 그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는 그치. 거야. 그럼, 지금 허울 뿐인 것만 어, 있는 거잖아. 마음이 안 돼, 안 돼. 자. 저희 그만 떠들고요. 자. 네. 일단 들어봐야 네. 되겠다. 들어봐야지. 네. 들어봐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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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2PM 어 2AM에 어떡하죠? PM 흥분했어요. 흥분했어. 2AM에 어떡하죠?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화자 씨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아니면 사귀다 다른 사람 때문에 갈팡질팡 해본 경험담 이런 이유로. 이별해 본 적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쑥 인절미 따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맛 좀 봤으면 좋겠어. 좀 우리는 촉수원금 손도 못 대요. 다 여러분이 가져가신 선물이야. 웬일이야. 맛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노래 좀 듣고 올게요. 자, 2AM의 어떡하죠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이 가사인 줄 몰랐네. 자, 오늘 고민의 주제는 그야말로 흔들리는 마음이네요. 네. 김혜정 씨가 절대 안 되지요. 이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안 되지요.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아, 맞아요. 어려워 어려워.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해도 자꾸 마음이 가고 그렇지. 아우 박민재 씨가 아무나 고르세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거는 다 뭐 별거 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죠. 재벌이든 뭐, 에, 뭐 누가 됐든 어, 하여튼 뭐 다 하루 세끼 먹고 뭐 희노애락 있고 하지만 그놈이 그놈은 아닌 것 같아. 난 친구라도 다 달라요. 그냥 얘를 만나면 뭔가 제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애가 있고 네. 얘는 참 착한 건 아닌데 그냥 거실려. 어. 있을 수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어, 그럴 수 있어요.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아이, 다 다르지. 아, 그럼. 응. 다르죠.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있고 편하지만서도 피곤한 사람도 있고, 있고. 뭐. 다르긴 하지. 어. 9360님이 29살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이미 상견례, 예식, 드레스, 예물 모든 걸 다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용기 내서 새로운 사람과 현재 어머. 아들 둘 다 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아니 또 이제 저쪽으로 생각하면 뭐 정말 있지만. 날벼락이겠지만 저 와,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있구나. 상견례 예식 드레스 예물 다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분도 뭐 다 자기 인생이고 아니 근데 자기 마음의 좌표를 따라간 거야. 그래, 근데 맞아 좌표를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드라마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죠. 맞아요. 예. 운명이죠, 뭐. 그치, 그래. 그러니까 네. 이게 선과 악처럼 무슨 케이크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해서 결혼을 했대 봐. 한들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다 온통 맞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정리를 하고 한 거야. 아, 진짜 좌표를 따라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거를 그냥 누르고 눌러서 또 결혼을 해서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용기를 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결단이 뭔가 필요했고 뭔가 그럴 만한 큰 계기가 또 그치, 있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했잖아. 이제 용기가 없어. 그리고 어, 나 그거 다 못해. 뭐 청첩장도 해놨는데 뭐 안 돼 안 돼 해서 해갖고서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하느니. 그렇지. 결혼도 이런 게. 맞아. 왜 그런 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혼도 청첩장 다 돌리고 안 낸 결혼 한두 있어요? 번은 봤. 한두 번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나도 내 주변에서 한 두 아 두 번은 봤다. 네네. 그런 게 됐어. 그러고 또 만약에 그게 성사가 안 됐을 시에 또 연락을 또 돌려야 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지. 근데 해야지 뭐 어떻게. 허탕치게 되면 어떤 맞아요. 사람은 사실 연락도 안 해서 그 결혼식 앞에서 허탕친 사람도 있다. 그렇죠? 박민준 씨가 갈아타세요.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정 때문에 결혼했더니 많이 후회합니다. 갈아탈걸. 지금 그 사람 잘 나간다는 소문에 속이 쓰리네요. 나는 지질이 궁상인데. 9316님이 네, 지금 제 상황이랑 너무 공감됩니다. 한쪽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타이밍 보고 있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양쪽 다 정리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렇게 돼.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의리도 있고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럼. 맞아. 그러니까 못할 짓인데 또 마음은 이미 됐으니까 이쪽 그러니까 사귈 수 아니 계속 갈 수는 없어. 진행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사람도 자기 못 만나 양심상. 그럼 이제 둘 다 급판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깊은 산소로 들어간다고 옛날에 그랬어. 나 유학 갈래 뭐 이런 거 있고. 무슨 뭐 참 이게 마음 참 희한해. 참, 자 8202님 결국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듯해요. 오래 사귄 의리나 미안함 때문에 질질 끌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간만 길어져요. 저는 대학 때 복학한 선배가 너무 좋았는데 이미 저는 남친이 있었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선배랑 사귀다가 결국 선배도 다른 여자에게 갔어요. 저도 벌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벌 받고 벌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럼 마음이 사랑의 그럼 마음이 맞아. 이 마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똑같이 당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 이분도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한테 이별을 고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리고 정말 이 선배한테 갔는데 선배도 또 그렇게 갔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럼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 그럼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 참 자 광고 듣고요 마음 추스립시다. 예. 정윤경 씨가 조건 씨가 이런 진지한 상담을 하시니 또 새롭게 보이네요. 저 진지해요.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나 봐. 1600님이 헉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호영님과 조건님이 하는 뮤지컬 이름 다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보고 싶거든요. 알려주세요. 렌트. 네, 뮤지컬 렌트고요. 저희 삼성동에 있는 극장에서 내년 24년 2월 25일까지 공연합니다. 네. 평일에는 저희가 한 번 공연하고요. 네. 주말에는 두 번씩 공연을 하지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하고 있죠. 네, 렌트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더군다나 호인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예, 이제 엔젤 역할을 이제 안 하시고 예, 이제 그러니까 또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건 씨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예, 종종 뭐 뮤지컬 안 해도 한 번씩 나와주세요. 네, 꼭 나와서 네, 예. 또 재롱 부리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렌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끝곡으로 그러면 조건 선혜 씨가 함께 부른 안부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호이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봐요. 그렇죠. 자 오늘 월요일 자 여러분 끌어 올려. 에러, 에러, 에러.